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호떡, 어묵, 군방 같은 겨울 간식들이 생각난다. 그중 오늘 알아볼 건 바로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 붕어빵이다. 한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 겨울철 가장 많이 찾는 간식 1위는 당연 붕어빵이다. 이러한 붕어빵 장사에 2030 세대가 뛰어들면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아, 요즘에는 막 크림치즈랑 뭐 피자, 고구마, 붕어빵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붕어빵도 다양해져서 먹는 재미도 있고, 여기가 유명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젊으셔서 인스타 일정 같은 거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멀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젊은 붕어빵 가게 사장들은 SNS를 통해 예약을 받거나 가게 일정을 공유하며 단골 손님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공민영 씨는 당근마켓에서 처음 장비를 구입해 2년째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다.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붕어빵 가게와는 사뭇 다른 힙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꾸미다 보니까 되게 힙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붕어빵이 이제 다 비슷한데 가장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건 맛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차별화를 뒀던 것 같습니다. 붕어빵 가게를 찾은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다. 진짜 두꺼운데 두꺼운 값을해요. 진짜 두꺼운데 얇고 바삭한데 진짜 쫀득하고 짱맛이에요, 짱맛. SNS는 젊은 사장들이 붕어빵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홍보 효과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한 번에 54마리의 붕어빵을 예약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광주 충장로에 위치한 유명 붕어빵 가게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저희가 인스타 활용하는 건 보통 이제 새로운 메뉴, 신메뉴 할 때 그런 거 투표 같은 거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 30대 사장들이 붕어빵 장사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보다는 초기 자본이 그래도 좀 적게 들면서, 그리고 요즘에 한참 대란이 일어나서 더 사람들 인지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팔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그래도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실제로 20, 30대의 붕어빵 창업 문의가 늘어났다고 한다. 네, 올해 20대 중반, 30대 초반, 작년 대비 30%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마다 우리 곁에 찾아오는 붕어빵. 붕어빵 장사에 뛰어드는 젊은 이들로 인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